091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은 1999년 12월 설립된 동사는 주요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더, 바이오신약들의 글로벌 마케팅 및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인플릭시맙, 램시맙, 리툭시맙, 트룩시맙, 트라스투즈맙, 허주맙 등임.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 테이버 등을 포함하여 110여 개 국가에서 30개 파트너와 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9년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인적 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 법인 셀트리온 홀딩스에 이전 대시 셀트리온의 계열사로 바이오 의약품에 특화된 글로벌 마케팅 회사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한 모든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의 독점 판매권 보유 대시 해외 제약회사들과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으며 필리핀, 대만, 일본 지역에서는 직접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판매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일본 및 남미 지역에서 허주마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유럽향 램시마 SC의 수요 증가세 지속과 유방암, 위암치료용 허주마의 글로벌 전역에서의 처방 확대,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추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0조 1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1억 5,825만 2,511 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퍼은 70.73배이고 추정 퍼은 5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6.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4.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7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95원이고 추정 EPS는 1,24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95배. 12,7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9,54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621억 원, 1994억 원, 228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404억 원, 1526억 원, 1472억 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6번지 05% 쌓인 이고 유보율은 1411.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만